안녕하세요. 화금일입니다. 한동안 SNS에서 강아지 코 사진이 인기를 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붙여 OK 사인을 만들면 그 안에 강아지가 코를 쏙 집어넣는 모습이었죠. 그 귀여운 동작이 인기를 끌어 한동안 많은 견주들이 반려견에게 코 동작을 가르쳐 사진을 찍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찍기까지 강아지에게는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SNS상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의 유행은 돌고 돌지만 그 중에 반려견의 사진이나 영상은 특히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아지 하늘샷 사진이 SNS상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강아지 하늘샷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아지 하늘샷이란 강아지를 공중으로 던져 아래쪽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강아지의 모습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하늘샷을 촬영한 강아지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사진의 반려견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고 공포심으로 몸이 굳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늘샷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로 던졌다가 자칫 잘못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형견이 선천적으로 슬개골이 약한데 자칫 잘못해서 강아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죠. 소형견은 이렇게 부상 입은 상태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소파나 침대를 오르내리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해 계단을 놓아주기도 하죠. 또한 강아지를 제대로 받아내 다리가 부러지지 않더라도 많은 강아지들은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만으로도 공포와 두려움을 느낍니다. 땅을 딛고 사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중력을 거스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품에 안고 일어서기만 해도 네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강아지들도 많은데 하물며 공중에 던져지는 건 강아지로서는 최악의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진을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기에 아마 많은 강아지가 하늘샷 촬영을 위해 수차례 공중으로 던져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최근엔 하늘샷 촬영 중에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지 견 생샷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감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셈이죠. 즉 강아지를 하늘로 던지는 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강아지에게는 전혀 즐겁지 않은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개인 계정에 올릴 사진을 찍으려고 절벽이나 바다 등에서 위험한 자세를 취하다가 사고가 나는 사람들의 소식도 종종 들립니다. 멋진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은 좋은 추억이 되지만 사진을 위해 위험까지 감수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까요? 이런 유행은 당연하듯 하늘샷은 SNS상에서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네이트판에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려견 하늘샷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하늘샷을 찍은 보호자의 대부분은 반려견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강아지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어 시도한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죠. SNS에 하늘샷을 올린 작성자들 중 일부는 동물학대라는 댓글에 대해 내가 우리 강아지를 얼마나 예뻐하는데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견 짱절미 견주 역시 이 문구가 담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려인들은 샵 하늘샷은 동물학대라는 태그로 대응하기 시작했죠. 현재는 문제 사진들은 거의 삭제됐고 그에 반대의 의미로 하늘에 강아지를 합성하는 사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샷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합성을 하라며 일부 유저는 하늘 배경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재치 넘치는 유저들이 우주샷도 만들었네요. 반려견의 예쁜 사진은 위험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우리의 행복한 추억 쌓기지만 어느 지점부터는 그저 사람의 욕심일 뿐입니다.
최근 하늘샷 외에도 동물학대에 관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차 뒤에 백구 두 마리를 매달고 달린 사건이 있었고 수간에 대한 책이 출간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데 앞서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자를 대하는 방식은 결국 인간들의 세계에도 적용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유행을 따라하는 건 재밌지만 따라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